안녕하세요. 3분 만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야 될 텐데 그 재난을 마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던 우리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여서 그 종말의 날에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20절에 의하면 군대가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싼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대가 애워쌌을 때 21절에 의하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날은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찾아오는 날이 아니라 22절과 같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누누이 말했던 그 날, 심판의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그 종말의 날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종말의 날에 환난당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날을 기다림으로 참아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자가 다시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8절에는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들 머리를 숙인 채 일을 가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참아왔던 모든 백성들은 머리를 들어 하늘 소망을 그날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잘 믿고 잘 견뎌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